갤러리아 슈퍼마켓은 지난 11월 16일 용밀점에서 제9회 갤러리아 유한농장 사랑의 김장 품앗이 행사를 개최하고 1200포기의 김치를 장애인 독거노인 편부모 가정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한 갤러리아 유한농장 사랑의 김장 품앗이는 매년 11월 김장철에 한인 자원봉사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김장을 담그는 봉사활동으로 올해도 유한 배추에서 배추 1200포기를 기부해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올해 여러 자원봉사분들의 협조로 제9회 사랑의 김장 품앗이를 했습니다. 이 만드는 김치는 총 15개 단체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조그마한 자원봉사자들의 조그만 손길이 그분들에게 아주 조그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라고 계속 저희 갤러리아는 이런 사회 행사를 통해서 사회에 저희가 기업의 수익을 환원하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익명의 기부천사가 이번 행사를 통해 1,000불 상당의 쌀을 기증해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기부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쌀을 제공해달라고 뜻을 밝혔습니다. 민병훈 갤러리아 슈퍼마켓 사장은 동포 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눠드리는 행사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며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갤러리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